라마즈 분만법의 개념과 시행 방법. 라마즈 분만법은 분만에 대한 공포와 긴장, 불안 등을 줄임으로써 최대한 편안한 분만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여성 혼자만의 분만이 아니라 미래의 아빠가 아기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법입니다. 라마즈 분만법으로 출산 중의 고통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마음과 신체를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진통과 분만 중의 통증을 최대한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라마즈 분만법은 크게 호흡법과 이완법, 그리고 연상법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호흡법. 분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태아와 산모에게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심호흡은 흉식호흡이나 복식호흡, 어느 방식이나 가능합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 이 호흡은 분만의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먼저 한두 차례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에서 천천히 리듬감 있게 심호흡을 계속하다가 한두 차례 심호흡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심호흡을 할 때에는 자신의 앞에 꽃잎이 놓여 있다고 상상을 하거나 산소가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얕고 빠른 호흡. 이 호흡은 분만이 진행하여 자궁경부가 3에서 10cm 정도 열렸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먼저 크게 한두 차례 심호흡을 한 다음 신음소리나 아 하는 소리를 내거나 아기의 태명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빠르고 얕은 호흡을 계속하다가 진통이 끝나면 다시 크게 한두 차례 심호흡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한편 호흡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과호흡 상태가 되면 손이나 발, 입주위 등이 저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과호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출기 호흡, 힘주기와 힘빼기. 이 호흡은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후 아기를 분만할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통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크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호흡을 멈추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면서 10초간 아기를 밀어내듯이 힘을 주는데 남편은 산모의 머리를 지지해서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난 후에는 머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바꿔 쉰 다음 곧바로 이어서 전과 같이 10초간 아기를 밀어내듯이 힘을 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진통이 지나간 후에는 머리를 내려놓고 몸을 최대한 이완하여 휴식하다가 진통이 시작되면 크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힘주기를 반복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아기의 머리가 나온 후에는 회음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이 힘을 빼라고 말해주는데 이때에는 머리를 내려놓고 몸을 이완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짧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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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면서 숨을 쉬시면 됩니다. 이완법. 분만 중 통증으로 인해 몸이 굳어져 있으면 몸속에 젖산이 쌓여 피로가 가중되는데 이완법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빼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완을 잘해주면 릴렉신과 엔돌핀의 분비가 증가되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자궁경부가 빨리 열려 진통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완법을 할 때 남편분이 신체 이완 정도를 확인해주고 손이나 발을 마사지해주면 산모가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상법. 이 방법은 진통이 올 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진통 중에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부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다가올 행복한 미래,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적한 해변에서 평화롭게 바다를 감상하는 모습이나 고요한 산골짜기에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라마즈 분만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진통이 올 때는 호흡법과 이완법, 그리고 연상법을 잘 활용하셔서 순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